가위가 이렇게 작은데 엄지만한 전선이 잘린다고? 너무 쉽게 잘리잖아. 안녕하십니까, 윤툴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독일 프리미엄 수공구 브랜드죠. 크니펙스에서 나온 전공가위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간단하지만 유용한 전공가위 사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공가위, 다목적가위 하면 대부분 저렴하고 성능 좋은 화신가위 많이들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화신가위가 간단한 작업부터 뭐 다양한 작업까지 다용도로 사용하긴 좋은데, 전문적으로 파고들면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아서 이런 가려운 부분들을 시원스럽게 긁어줄 그런 가위를 찾고 있었는데요. 바로 이 크니펙스 전공가위가 딱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두 가지인데요. 먼저 기본 타입의 9505-155 제품과 압착 기능이 추가된 업그레이드 모델 9505-10 모델입니다. 먼저 컴팩트한 소형 사이즈의 9505-15 모델입니다. 총 기장이 155mm로 손바닥만한 사이즈에 무게가 112g으로 굉장히 가볍습니다. 날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져서 녹이 슬지 않고, 갑작스러운 손부상 방지를 위해 날 앞부분이 유선형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날은 평면 절단 부분과 전선 절단 부분 두 가지 타입이 하나의 가위에 들어가 있고요. 평면 날은 작업 길이가 25mm에 날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서 얇은 천이 잘릴 정도로 절단력이 좋습니다. 여태껏 써왔던 제품 중에 절단력은 1등 주고 싶습니다. 보시면 물티슈도 자르고요, 천도 잘 자르고, 캔도 잘 자릅니다. 집에서는 종이부터 전선 케이블 타이까지 각종 작업물에 작업이 가능하고요. 현장에서 전기 작업할 때 주로 사용을 많이 하니까 전기 테이프는 당연히 잘 잘리겠죠. 자세히 보시면 이날 부분이 미세한 톱니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작업물이 닿으면 미끄러지지 않고 작업이 가능합니다. 날 안쪽은 최대 16mm까지 벌어지고, 날 옆면을 보시면 날 폭이 3.4mm로 굉장히 두껍습니다. 날 경도도 HRC56으로 두꺼운 전선이나 제품들 절단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고요. 일반적인 다목적 가위의 경도가 한 20에서 30 정도 되니까 56이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보시면 이 케이블 작업 부분과 가위의 이 몸체 중심 부분이 가까워서 힘 전달이 굉장히 잘 되게 설계가 돼요. 15mm 정도 되는 전선도 쉽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절단면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여기서 이 제품이 좋은지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으로 전선 피복을 벗기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좀만 익숙해지면 전선 피벗 작업찜이야 껌이죠. 손잡이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크니펙스의 대표 재질이죠. 두 가지 소재가 섞여서 최강의 그립감을 만들어내는 안락 손잡이입니다. 레드 색상은 단단하며 부드러운 소재이고요, 블루 색상은 유리섬유 경질로 그립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리고 이 전공 가위는 잡는 법이 좀 특이한데요. 자세히 보시면 하단 부분과 상단 부분 구멍 사이즈가 틀립니다. 하단 부분이 힘을 받는 부분이라 손가락 두 개가 들어가게 구멍이 크고요, 상단 부분은 구멍이 작습니다. 그리고 가위 케이스가 무상으로 제공이 되는데요. 벨트 클립 타입이라 작업 벨트에 장착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케이스에 넣고 다닐 경우에는 낙하 방지가 되어서 날 부분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업그레이드된 모델인 950510 모델입니다. 15 모델과 가장 큰 차이점은 압착 기능이 숨겨져 있는 건데요. 핸들 부분에 압착 기능이 있어서 슬리브 압착이나 터미널 단자 압착이 가능합니다. 업그레이드된 이 전공 가위 하나로 전선도 자르시고, 피복도 벗기시고, 마무리로 압착 기능까지 한 번에 세 가지 작업이 가능해졌고요. 손잡이 부분 디자인도 위아래 구분 없이 동일하게 디자인이 되어서 1호 모델과는 다르게 약간 편안한 그립감을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작고 가볍지만 굉장히 튼튼하고 다양한 작업이 가능한 크니펙스 전공가위 두 가지를 소개했는데요. 화신가위에 질리셨거나 자기 자신만의 특별한 작업 공구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구매하셔도 충분히 매력적인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툴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운데 홈이 파여있네. 뭐지? 아, 날 유격 조정하는 거구나. 여기다 숨겨놓으니까 안 보이지.